안녕하세요. 루이닝 치과 유재원 원장입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분들을 위한 요가 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이제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자, 어깨는 한번 풀어서 긴장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배랑 허리에 힘을 주시고 네, 상체를 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복식호흡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복식호흡은 배로 하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숨을 쉴 때는 코나 입을 사용하는데 복식호흡은 이 배로 호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나 입은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배로 호흡을 하는데 배에다 먼저 공기를 채우시겠다 생각하면서 자, 마시는 호흡에 배를 아랫배를 볼록하게 한번 내밀어 보겠습니다. 깊게 한번 들여 마셔보고 자, 내쉴 때는 입으로 내쉬는데 아주 가늘고 긴 숨을 내쉽니다. 후. 자,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코로 마시면서 배로 호흡을 한다 생각하고 배에다 공기 가득 채워줍니다. 자, 천천히 후. 자, 내쉬면서 배꼽을 등 뒤로 살포시 당겨서 배와 등이 납작해질 수 있게 여러분들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자, 이 호흡이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눈을 이렇게 감으시고 나의 배꼽 아래쪽에 3cm 되는 단전에다가 의식을 집중하셔서 자, 마신 호흡에 천천히 공기를 끝까지 마셔서 자, 내 아랫배에다가 공기를 채운다 생각하고 자, 후, 자, 내쉬면서는 그대로 배와 등이 납작하게 이렇게 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내가 힘들고 초조하고 하실 때 어찌 보면 가장 쉽고 빠르게 내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실천해보세요. 감사합니다.